GTA6는 NPC를 죽여도 이제부터 돈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GTA 시리즈들, 산드레스, 아이스시티, GTA8 그냥 심해서 쓰면 저절로 돈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총에 맞아 죽었는데 정확하게 돈만 떨어진다. 이거 좀 이상하긴 하죠. 심지어 이게 다발입니다. 얼마인지 짐작이 안 갈 만큼 진짜 엄청 많아요. 이걸 대부분의 NPC가 갖고 다닌다는 거. GTA6에서는 아이템 드랍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해요. 이것을 레데리란 게임에서 미리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람을 죽이고 근처에 가서 옷을 뒤집니다. 이렇게 돈을 꺼내 보시는 것처럼 NPC들의 옷을 직접 뒤지는 방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GTA6에서는 근접 공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먼저 타격 같은 거는 기존 시리즈들 원래 있던 거고, 플레이어를 잡는 기능, 이 상태에서 끌고 다닐 수가 있고요. NPC를 붙잡고 때릴 수 있는 능력, 밀치기, 에잇, 이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통제와 같은 회복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GTA8 같은 경우는 과자를 먹으면 피가 차거든요. 하지만 6에서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식당이 추가됩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 속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직접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맛있다. 모든 NPC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데리를 많이 본따서 만들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GT5도 말 거는 기능이 있긴 해요. 뭐 욕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You're pathetic. I know, Trevor. I've met Pond Slime with more personality. Fuck you, Charming. Fuck you. Shithead. Fuck yourself. I'll kick your sugar. Fucking teeth in. No, oh, please, go jump off a cliff. You fucker. Okay. 주위 사물을 이용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 물통, 과일. 플레이어들은 상황에 맞게 전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캐릭터의 등 뒤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RPG나 미니건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개를 들 수가 없는지 이건 나중에 봐야겠군요. 자동차를 좀 더 현실적으로 다룰 수가 있게 돼요. 핸들 위치를 바꾼다거나, 여기 시트 조절, 여기 룸미러 각도,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될 거예요. 아하. 맵을 이동할 때 아주 아름다운 시네마틱 모드를 지원한다고 해요. 저희가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차를 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시네마틱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레데리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GTA6에는 전부 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